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컴백! 왔어! 김태훈 씨 진짜 나오고 싶었을 텐데. 이 공항이 뭔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 공항이 호세 마르티 아바나.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유명한 관타나메라 아이야 관타나메라 관타나메라. 그 노래 이제 가사를 시인이세요. 아이야 관타나메라. 우리 감독님 오늘 흥이 많으시네요. 아니 너무 신났어요. 짐도 너무 많은 거야. 진짜 짐도 너무 신났잖아. 아, 네. 그치? 너무 신나요. 아. 드디어 쿠바에 왔습니다. 쿠바! 리베! 공기가 다름이 느껴지네요. 같은 카리브예요. 멕시코와 똑같은. 오, 색깔 봐. 어, 차가 진짜 저런 차를 타고 다녀요? 네. 실제로 저런 차를 타고 다녀요? 네, 실제로 타고 다녀요. 택시가 다 저런 차. 아, 택시예요? 택시가 저런 차라고요? 딜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바가지 써요. 여기가 쿠바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카피톨리오. 그 외모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식민지 시절에 이걸 국회의상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과학 아카데미로 썼어요. 최근에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국회의상으로 복원하는 그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나 국회의사당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 근데 누가 보내도 이건 국회의사당 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저 건물. 뭔가 되게 중요한 건물 같아요. 가보자고. 어, 이쁘다. 저런 건물이 거리에 한 300개쯤 있어요. 테아트르 데 아바나. 야, 이름이 여기 쉽지 않다. 직역을 하면 아바나 대극장.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1001가지 건축물 중에 하나. 식민지인데 이렇게 건물이 우와, 이쁘다. 죽기 전에 봐야 될 1001가지 건축물. 엄청 이쁘다. 야, 진짜 멋있다, 여기. 이야. 굉장히 독특한 게요. 남미에 가 있는데 유럽이 있어요. 아, 진짜 유럽 같아요. 아무튼 이 공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쿠바에 처음 오면 여행을 시작할 때 이제 출발점으로 가장 좋아요. 아, 여기네, 여기. 모든 여행자의 여행 시작이 그렇듯이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환전소. 환전소. 야.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여기. 와. 우와. 네. 쿠바의 아바나의 명동. 환전하려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줄 서 있잖아.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줄 서 있는데, 사람이 많을 때 줄이 없다는 거의. 그때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맨 마지막에 어디냐? 여기야. 울티모! 그러니까 줄을 일렬로 안 쓰세요. 그냥 여기 군데군데 서 계세요. 그래갖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네. 울티모! 그러면 울티모! 그러고 손을 들어. 어떻게 가시죠? 여기야. 울티모! 여기야. 울티모! 울티모! 울티모 하니까 사람이 쳐다보는데요. 울티모가 맨 마지막에 이렇잖아요.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또 밖으로 오시지. 이제 자, 한번 해보자, 우리.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가 울티모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울티모. 울티모. 있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세우스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쓰는 옷. 정보 받자. 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자기 리뷰가 앞에 있지만 자기가 울티모인 거야. 아, 순례가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러네. 누가 울티모냐 물어요. 형, 여권 갖고 왔어? 나 여권 안 가져왔어. 나 혼자 밖에 올까 그래? 아, 형, 먼저. 나 달러밖에 안 갖고 왔어. 리더를 바꿔라. 형은 내일 바꿔. 아, 나 달러밖에 없다니까. 나 지금도 누가 온 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영화 말아먹고 세 번째 영화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는 이원석 감독의 배틀트립 역사상 처음으로 네. 쿠바에서 돈을 바꾸는 광경을 지금 외부에서 현장 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찾으셔야 되는 게 간판들이 되게 작아요. 간판들이 없어요. 조그만 사인 하나예요. 대박! 대박! 이야! 얼마를 바꾼 거야? 우와! 200달러를 바꾸거든, 카나다 달러? 그러니까 왜냐면, 물가가 싸기 때문에 화폐 양이 많아요.
4,000원을 내려면 100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와. 사실 그 현지화폐만 받는 것도 간혹 가다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두면 유리한데 뭐 외국 사람들도 여기 현지화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지갑을 두 개 갖고 가셔서 나눠서 갖고 다니시면 되게 편해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신용카드 쓰면 안 돼요? 카드 받는 데가 없어요. 아, 아예 없어요. 네? 호텔밖에, 호텔만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그 환절한 거 보면은 수수료를 또 붙여요. 아. 엄청나요. 아니, 어떻게 같은 100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 양쪽이 로컬. 같은 화폐인데 아, 도끼 차이가 이렇게. 자, 그럼 도끼가 생기군요. 저걸 갖고 있으니까 아, 일단 마셔야지. 가자. 럼의 나라에 왔는데. 내가 쏠게. 내가 쏠게.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 왜 처음으로 갈 때가 일단 이 거래사 가장 유명한 술집들이 있어. 그게 어떤 술집들이냐면 해밍웨이가 이 쿠바에서 무려 30년 가깝게 살았거든. 해밍웨이가 항상 즐겨 찾아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바를 지금 이렇게 찾아간 거야. 돈 안 들어요. 정말 싸요, 저게. 어렵다. 야, 정말 싼데. 요 카드가 안 된다는 건 요건 약간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한 3만 원 가지고 나가시면 한 3일 쓰세요. 그러니까 아, 카드 안 가지고 나가도 돼요. 네. 이 거리를 투어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제 해밍웨이 투어라는 명칭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앰버스문도스라는 그 호텔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었다는 거죠. 아, 이쁘다 호텔. 정말 끝내줘요. 해밍웨이가 오랫동안 묵었다라고. 해밍웨이가 저기서 글을 돈 버셔갖고 집을 사셔서 나가셨어요 저기서. 그 근처에 이제 자기가 주로 가는 단골 바들이 있었다는 건데 다이끼리를 먹을 땐 여기. 모히또를 먹을 땐 저기. 아, 모히또. 처음에 우리가 가야 될 때가 플로리디타. 우리 가서 낮술 먹자고요. 자,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 그냥 거리만 걸어 다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리가 너무 예뻐. 완전 유럽. 시간이 정지된 곳, 혹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 시간이 한 60년 이상 안 흘러간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뭘 배달하면 밑에다 네. 가방을 내려주고 거기 넣어. 간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간다기보다 그냥 거리를 걷다 보면 거기 가 있어요. 와우! 실험여행 온 실험부부 같아. 아, 뭐야? 이쪽도 왜 이래? 뭐야? 우리 바차타 추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10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저 카메라도 오케이, 조용히 하래. 아, 저기 돼요? 네. 오. 다 되면? 지금 찍은 거예요? 네. 어? 사진 찍은 거예요. 혀통 없어. 혀통 없고. 저거였어? 뜨거워, 열었다가. 열었다가. 사진 찍은 거야. 아, 이게 샷터예요, 지금 열었다 박은 게? 전 세계 모든 관광 책자에 나오는 사진 같은 거예요. 사진 나와. 와우. 네. 내가 되게 잘 나와요. 어디 저렇게 나오지? 형 이거 저거 같은데 폴로 보이니까 장난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뭔가 약간 수상해. 잠깐만. 어? 왜 지금? 어? 뭔가 약간 이상해. 열어보고 싶어. 네. 뭔가 약간 이상해. 한번 이렇게. 몇 장 필요하냐? 우리 두 장? 어, 두 장. 둘. 아, 이거 하나 붙여. 그리고 다시 찍어야 돼. 차라리 더 뽑는 게. 차라리 하나를 더 뽑는 게. 하나 찍어놓고 그걸 그냥 뽑는 거야.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뚜껑을 열었다. 사진 찍혀. 야, 신기하다. 안에서 그리고 있는 거 아닐까? 어, 야, 손이 지금. 손 한 손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와! 와우! 소배! 와! 서러워요. 서러워요. 와, 신기하다.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마술쇼 같은 거야. 이건 뭔가 약간 이상해. 두 장이 저렇게 나오잖아. 아까는 한 장 나왔는데 지금은 두 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런 게 이해가 안 가. 아바나. 어? 이상한데 끌려. 야, 저건 네가티브로 나온 걸. 아, 근데 이쁘다. 멋있어. 잘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화질은 근데 즉석 카메라요. 상품이라 되게 비싸네. 2,300원이네. 네. 우리가 지금 세 블럭 왔나?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쪽이라 그랬어. 저쪽으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도란 걸 써야 돼요. 아, 오랜만에. 센터에 들어오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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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거기가 분이야. 근데 그 사각형 블럭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기 되게 편해요. 레스토랑. 어, 여기다. 찾았어. 여기네. 그러네. 레스토랑 플로리다. 플로리디타. 아, 이거 약간 음악 나오는 거네. 라이브 하나. 모든 식당에 다 있어요. 라임 밴드가. 모든 식당마다. 모든 식당에 라이브 하나. 네. 아, 10시부터 모든 술집과 식당에 라이브 밴드가 있어요. 그건 좋다. 오케이. 근데 다들 연주를 너무 잘하고 노래 너무 잘하고 진짜 진짜 생음악이네요. 마이크가 없어 그냥. 다이 길이가 정확하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칵테일이야. 너무 신나요. 그 쿠바에서 나는 사탕수수로 만든 럼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고 거기 이제 라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맛있겠다. 저 처음 마셔봤는데 와 사탕수수. 쿠바에서는 그거를 천연 사탕수수 원액을 가지고 만들어서 굉장히 담백하면서 달고 맛있다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 스페인에서 이민 온 바텐더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이키리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이키리가 너무 맛있어서 헤밍웨이에서 계속 그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근데 그 바텐더가 항상 헤밍웨이 오면 술 시작할 때부터 두 잔을 만들기 시작해요. 한 잔 먹으면 바로 다음 잔을 달라고 하니까. 쿠바는 대부분의 술집들이 다 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세요, 바텐더도.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10시에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10시부터 술을 마시는 거예요? 10시부터 술을 팔아요. 멋있다. 그리고 저분이 30년 동안 다이끼리를 만드셔갖고 네. 그 믹서기 소리만 들으면 뭐가 부족한지를 아신대요. 바텐더가 공무원이라고요? 지금 한 부장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다이끼리! Thank you very much. Gracias. 뭐 딴 걸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만 들면은 다이끼리가 나와요. 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돈도 안 받으세요. 왜요? 귀찮으셔서. 국가 공무원이라서. 그러셔서. 자기 가게가 아니라 가게를 안 받아요. 저희 세 번 갔는데 두 번은 돈 안 냈어요. 와, 아, 진짜? 아, 잘. 제가 마시면 되는 거야? 잘 마시는데.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단데 너무 달지 않고 그다음에 얼음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마시지만 약간 서걱서걱한 얼음의 질감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피나콜라다의 느낌인데 오렌지랑 자몽에 가까운 맛 그런 맛이야 나한테 알코올 저 느낌이 거의 없이 그냥 되게 시원한 주스 마시는 기분 이거 금방 취하겠다 이거 계속 한 모르고 한 열 잔 정도 먹을 것 같은데 헤밍웨이가 앉은 자리에서 열 몇 잔을 먹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도 뭐, 이거 한 다섯 잔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쿠바! 리브레! 우리가 다이키리를 먹었으니까, 아, 모히또. 헤밍웨이가 가장 사랑했다는 소리도. 아,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히또를 몰디브에서 먹는 줄 아는데, 모히또는 원래 쿠바. 쿠바 술이지. 아시잖아. 지금 술 먹고 2차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공복에 2차 가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쿠바에서 만들어진 술이고 그 헤밍웨이가 가장 사랑했다는 술이기도 하고 재밌는 게 오늘 하루는 술만 먹는 건가요? 맥주 트립이 아니고 알코올 트립 같아요 헤밍웨이 아저씨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아, 그다음 또 3차 여기서 아, 하나 우측 아닌가? 여, 어 여긴 거 같아 여기네 여기다 유독 거기만 줄 서 있네 우와 뭐야 모히또 맛집인가 보다 아, 모히또 하기도 저렇게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줄 10시. 저 때가 11시쯤 됐어요. 10시부터 문 열었는데 10시부터 빠져요. 모히또 집이니까 네. 저렇게. 저게 이제 헬기가 보이는 게 바로 헤밍웨이. 저게 액자가 있죠. 헤밍웨이 직접 쓴 거예요. 나의 다이끼리는 아까 플로이디타에서 써져 있죠.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 엄마 같은 건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 광고. 광고야 광고. 완전 홍보인데? 의외로 여기 상업적인 날이야. 저 아저씨 뒤에 기타 치려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연주 들어가요. 아, 분위기 너무 좋다. 그새 아, 전 세계에서 헤밍웨이가 제일 좋아했던 모히또를 마시기 위해 관광객들이 다 저리 와요. 와,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한번 마셔볼게요. 마셔보겠습니다. 네.
여기 술은 다 달구나. 아, 달아요? 근데 설탕을 넣어서 단 게 아니라 사탕수수 원액을 넣어요. 아~ 그래서 달지만 뒤끝이 너무 깨끗해. 알코올 많이 들어가세요? 뭐,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저 바텐더 분이 술 넣는 거 보니까 아낌없이 드시더라고. 궁금하다. 아, 더 시원하네. 아, 멋있다. 진짜 좋아하는 거. 아, 무지하게 상큼하죠. 아, 맛있다. 맛있다, 형. 한 잔. 너 벌써 다 먹었니? 술 잘 못 먹는다며. 어? 어? 아, 근데 너무 달아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술을 못 먹는 사람도 마실 수 있는 술이에요. 내가 원래, 형, 럼 뭐 이런 거 못 먹거든. 못 먹는다니요. 아까부터. 지금 아까 제 술도 뺏어 드신 거 아시죠? 다이끼리. 야, 진짜. 아, 고마워요. 땡큐.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 근데 다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다 저러고. 뽀뽀뽀. 어디 가나 다 댄스야. 신난다, 신난다. 이번에 어디 가는 겁니까, 형님? 해밍웨이 투어 중에 이제 정점. 아머스 문더스 호텔이라는 데인데 아바나 근교에 집을 사기 전에 7년인가 8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호텔이야. 511호인가 그런데 그 방은 현재 해밍웨이 박물관이 거리 안에 다 있어 있어요. 네. 자, 들어가 봅시다. 관광객들이 많네요. 야, 이 엘리베이터 많아. 오, 엘리베이터 멋있다. 엘리베이터 철문으로 된 엘리베이터. 우와, 처음 봤어. 11호인가 그런데 그 방은 현재 해밍웨이 박물관이 돼 있어. 1인용 침대 딱. 아, 아저씨 명품 좋아하셨네. 아베크롬. 이거는 경매 나가면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집에 그림을 엄청 많이 모았대. 정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다 있어요. 해밍웨이가 피카소 그림도 소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갱. 원래 돈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돈이 많았죠. 어. 책을 많이 썼으니까. 해밍웨이가 와이프가 4명이었잖아. 해밍웨이가 죽자 서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와이프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날만 하다야. 그치. 고마워하다 그림. 누가 가졌을까? 피카소 그림. 아마 제일 비쌀 텐데. 부인들이 다 싸워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림이 없어서 프린터를 네, 프린터로 해갖고 놓은 거예요.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 이게 이 사람의 집이래. 여기 보면 벽에 박제들이 많잖아.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잡은 동물들의 박제를 자기 집에다 이렇게 장식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되게 맛있고 그런 아재였던 것 같아요. 그치? 자, 지금 중요한 거. 해밍웨이 아저씨는 설마 헤드였어요. 이게 1:1 버전인가? This is actually a head. 천재네. 맞잖아. 되게 책 잘 쓰고. 머리가 커야 돼. 머리가 커야 되나 봐. 머리를 좀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굵게로 대라. 세 번째 영화 만드자. 땡큐. 안녕하세요.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해밍웨이. 굉장히 남자. 뭐 먹어야 되지 않아, 우리? 계속 낮에 빈속에 술만 먹었어. 좀 밥 좀 줘. 식사 안 하신 거예요, 저 때까지? 아니, 술만 먹고?